안녕하세요.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새손빈 TV입니다. 오늘은 시대를 잘못 만난 이열을 씌운 호남설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누르셨나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호남설원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전제의 이열을 씌운입니다. 홍길동선의 저자인 허균의 누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호남설원은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조선시대 여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죠. 그러면 이제 호남설원의 삶에 대해 알아볼까요? 호남설원은 강원도 강릉의 유명한 양천허씨 집안 초당허엽의 삼남삼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당시 조선은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지만 그녀가 태어나던 날 기뻐 하늘을 날 듯하였다 합니다. 왜냐면 새 부인에게서 12년 만에 얻은 귀하디 귀한 딸이었기 때문이죠. 허남설원의 본명은 허초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께서 이제 아름다움과 함께 재주가 있는 여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글을 배우며 시를 짓는 데 탁월한 실력을 보이기도 했다죠. 그렇게 시를 지으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녀는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시집을 가서도 행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인 송씨 부인은 부엌에서 일하지는 아니하고 글을 쓰는 그녀를 며느리로 탐탁지 않았다 하죠. 그래서 구박하고 글을 쓰는 것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된 시집살이를 하며 늘 고향 강릉을 그리워했죠. 또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당시 유행하던 돌림병을 앓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녀의 남편 김성립도 번번이 과거 시험에서 떨어지고 매번 기생들과 어울리며 술자리를 즐겨 서로의 갈등이 심해지는 등 호남설원의 삶은 많이 슬펐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허약해지기만 하여 결국 1589년 음력 3월 19일 피는 봄 꽃다운 나이 27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 한편의 시처럼 살다 간 호남설원. 그녀가 남긴 시를 읽으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는 하는데요. 그녀의 시는 불태워 없어진 것들을 제외를 하고 200여 개의 작품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대를 잘못 만난 여유를 씌운 호남설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로운 동영상 소식을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